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 그 자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CMO 공장 증설로의 첫 번째 수주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공장, 요 사진이 그 공장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요, 뭐 DNA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근데 그 금액이 거의 한 70억 정도다. 이런 규모의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그동안에 공장 증설을 마치기는 했는데 수주 물량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 수주를 마쳤습니다. 일단 1단계 그 시설 총 생산 규모가 3000리터 이거든요 기존의 700리터 규모는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 요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증설을 할 거다. 그래서 4500, 그리고 2단계 증설을 통해서 7500리터를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해 돼서 기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흐름에서 지금 이런 액션이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진원생명과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진출이라든지 거기 참여는 이미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임상,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들 뭐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는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원생명과학이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파이프라인을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체결을 하는 결과, 뭐 계약을 맺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주고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결국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작동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좀 자리를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계약권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질질질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라인 구간까지는 좀 허용해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반등이 좀 나아졌고요. 외인들이 평소보다는 그래도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와줬습니다. 거의 한 3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 연기금도 오늘 조금 들어와줬죠. 뭐 투신에서 물량이 조금 찍히긴 하는데, 뭐 45주, 58주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신경 쓸 물량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꾸준히 물량이 들어와주는지, 또는 외인들의 이 매수 물량이 꾸준히 들어와주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본다라고 해도 진원생명과학을 보는 데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을 놓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많이 밀렸죠. 이 38,000원 라인 구간에서 거의 6,000원까지 밀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추세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왜? 여기 라인의 끝자락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그쵸?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바닥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했다. 물론 이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생산 계약에 대해서는 이 뭐 단발성인 재료다 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는데, 이게 뭐 하나의 가능성을 열었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라인 구간은 아직까지도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 9000원 라인과 9500원 라인 구간 뭐가 있습니까? 121선이 있죠. 그리고 만원이라는 가격 라운드 구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지지를 해줬던 요 자리, 그리고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본다라고 했을 때 9000원부터 만원 라인 구간까지 이 밴드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1차적인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고 눌리는 모습이 형성이 됐을 때 8,000원 정도 또는 조금 더 욕심내서 8,500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도 전혀 이상할 흐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공장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실망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공장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뭔가 생산이 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그 흐름이 이번에 나왔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먼저 진행을 할게요. 요거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허브경제TV 입력하시고 채널을 통해서 저희 회사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 버튼만 눌러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내가 매매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주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실 건데, 아직도 이 주도주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무료체험 신청을 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랑 같이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은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배워갈 수 있고요. 이런 수익률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기다렸던 뉴스는 이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그 공장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가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